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신 택배로 한번 까보는 시간을 해볼까 합니다. 리뷰를 부탁해로 온 제품들인데 지난번에 한번 1차로 올렸잖아요. 그때부터 더 많거든요. 해갖고 좀 정리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을 좀 보냈네요. 일단은 이승규님께서 먼저 보내주셨었습니다. 아나 항공이라는 일본의 항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랑 건담, 그 반다이랑 콜라보레이션으로 해서 만든 한정판이 있어요. 저런 아나, 일명 아나 건담이죠. 예, 그래서 안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고급스러운 코팅이 되어 있는 한정판이고요. 미개봉이네요. 이거 조립 되게 재밌는데, 이거. 되게 간단간단하면서 되게 좋거든요. 그거랑 이제 근래 이제 판매됐었던, 예, 자쿠, 하이, 아, 검은사면서 자쿠의 그 메탈릭 버전. 예, 까지 이렇게 두 개 보내주셨습니다. 둘 다 미개봉으로 알고 있어요. 예, 메탈릭 코팅 버전. 굉장히 검은색 코팅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가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예, 여기 제타 건담 리미티드 컬러. 제타 건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암으로 이제 건담 컬러 아니지 아니지 하늘 색깔 되게 이쁜 컬러였죠. 이거는 마크2가 암으로 컬러였지. 그거랑 이제 페일라이더의 스페이스 타입. 네, 이것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먼저 저희가 위탁을 받았었던 게 있는데 이걸 저희가 착오를 한 건지 2호 프레임을 보내주셨어요. 라이덴고랑 올각이랑 이렇게. 요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서영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RG 건담 마크2의 리미티드 컬러. 이거는 암으로 컬러죠. 이제 그 퍼스트 컬러. 네, 마크2가 원래 하얀색 검은색인데 약간 이제 빨간색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변경이 된 버전이죠. 요거랑 예, 성동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짜란! HG로 발매한 그 우리 스타빌드 스트라이크의 프라프스키 골드입니다. 골드 코팅되어 있는 이것도 사실 그 뭐지? 빌드 버닝처럼 약간 어디 행사나 아니면 이벤트 한정판이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애니메이션사라든가 이런 데서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쪽 한정판인 것 같아요. 그거랑 김민규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사는 중1 학생입니다. 평소 프라를 조립하며 건담블링 영상을 보기도 했어요. 최근 엑스포에 다녀와서 위탁을 맡기게 되었는데요. 이런 걸 쓰는 건 처음이라서 앞으로도 좋은 영상 올려주세요. 재룡님 사인 좀 해주세요. 세 장만요. 비싼데 농담이고요. 2호 프레임의 아예 레길레이저, 레길레이저 2호크 우기, 그리고 페일라이더의 중장비형 엑스트라 피니쉬 코팅 버전에서 이렇게 두 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거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AG에 흥미가 없으면은 모르거든요. AG1의 브록 파츠입니다. 레이저 파츠. 짜잔. 그래서 직접 조립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이건 개봉만 되어 있는 이제 미조립품인 것 같아요. 이게 AG1 HG에다가 적용 가능한 파츠인데 이게 만들어 보면 굉장히 날렵합니다. 사실 AG1보다 더 이뻐 보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런 파츠가 있다는 것도 보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윤석용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HG로 바이아란 이졸데 웹 한정판이었죠? 예, 바이아란 커스텀을 베이스로 해서 이졸데를 만든 건데 이제 그 뭐야 제 트와일라이트 엑시즈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어이구 야옹. 그리고 예, 요게 윤지용님께서 보내주셨었죠? 예, 윤지용님께서 이프리트 카이 외판적으로 발매했었던 이프리트 카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다 리뷰 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 이프리트 카이 같은 경우 진짜 일반 판매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수십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랑 또 윤지용님께서 RG 또 클럽지로 발매한 외판정판으로 발매한 아마츠, 예, RG 골드 프레임 아마츠를 또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번에는 하종재님께서요 친양가이 이것도 외판정판이었죠. 네, 편지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재룡님 글씨가 좋지 않아 보시기 힘들 듯하네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한때 친구를 통해 같이 롤 하던 아빠가 불러요 닉이었습니다. 네, 저 때문에 멘탈이 많이 나가셨다 들었는데 죄송했고요. 뭐였죠?
괜찮습니다. 좀 멘탈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편지로 죄송한 마음 보내네요. 유튜브로 한 편도 빠짐없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재밌는 방송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친양가위 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양가위랑 그리고 아, 어디 보자. 이쪽이 아, 예. 타나토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짜잔! SDX로 발매한 태양기사 갓 건담! 짜잔! 이쪽은 이제 그 뭐지? 건담의 오리지널이죠. SD 건담 오리지널 스토리의 그 갓 건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이거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내가 보고 반했잖아. 나 이거 살 뻔했어. 순간 했어요. 한번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랑 여러분 제가 재룡이 간다 했을 때 리미토이즈 기억하세요? 한정판 전문으로 판매했었던 샵 있잖아요. 거기 리미토이즈 대표님께서 저한테 리뷰를 부탁해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건담 독스 이제 대만 쪽에서 했던 것 같은데 건담 버전 TMDC 버전 짜잔 에이시즈입니다. 이것도 리바이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한정판답게 이제 다양한 실이 붙어서 화려한 컬러를 자랑한다고 해요. 오카와라 쿠니오 씨가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하고요. 어우 편지가 있는데 제롱님 리뷰 잘 부탁드립니다. 버전 TMDC의 TMDC는 토모다치 친구의 약자로 대만과 일본의 우호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는 매화, 하나는 사쿠라입니다. 그 외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면 카톡 주세요. 그리고 에코백은 그냥 가지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에코백이 건담 독스 한정 에코백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하.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두 개 있어요. 마음에 듭니다. 이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김태환님께서 이것도 웹 한정판으로 발매했었죠. MG 헤이즐 카이를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는 미개봉이긴 하지만 제가 그냥 미개봉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마크2 같은 경우는 간만에 또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프레임이기도 했고 헤이즐 같은 경우도 좀 이제 기존에 제가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라서 이거는 이것만큼은 제가 한번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원래 규정상 이제 MG부터는 조립을 해서 보내주셔야 되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짜란 요거는 이제 이건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건희님 무려 한정판으로 발매한 행산총마이죠. MG 골드프레임입니다. 코팅판이죠. 아 끝내줘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따봉. 제가 요것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규정을 어겨서 계속 네 요거는 제가 또 이제 미개봉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골드프레임은 저도 해보고 싶다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거 두 개만 제가 미개봉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다 조립 상태에 된 걸로 받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한번 아무튼 네 다음부터는 또 꼭 다시 조립된 상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여기까지 네 그래서 선물인가 봅니다. 완충제로 OES를 왜 이렇게 많이 넣어주신 거야.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거랑 선물이라고 또 가샤퐁 같은 거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이제 크루분들끼리 나눠 가지시라고 하신 것 같아요. 무사 재탁까지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챙겨주셔서 잘 저희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의 위탁 상품이 왔습니다. 이제 또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그 보내주신 물품들 제가 다 리뷰를 해서 빨리빨리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습니다. 안녕! 빠바실!